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물리하는 기곡을 개창하기로 하고 딴 때보다 우리 5.18 유족 대표분들께서 얼굴이 좀 표정이 좀 밝아 보이세요. 좀 어떤 기분으로 오늘 참석을 하셨는지요? 아직 너무 우리가 염원했던 그 노래를 지금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죠. 네, 오늘 표정들이 너무 좋으셔서. 네, 예, 예.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 하나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잘 하고 계시고 우리 5.18 우리 가족들한테 좀 더 넓은 그 마음으로 품어 주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 정말로 우린 아직 저 우리가 보훈처 유공자가 됐지만 예. 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시민들은 다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연금 준다 지금. 근데 그거를 좀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정말로 우리는 바라는 바입니다. 예. 예.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의 명복을 빌고 전면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 자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빈으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5.18 민주유공자 유족 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 묘역에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5.18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18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와 내민소는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서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우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 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철없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을 보지 못한 소녀가 이제 당신보다 더 커버린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분양을 하시고 묘역 참배는 대통령님이 이동하시는